임실 치즈를 전국적으로 알린 임실 치즈마을. 이 치즈마을의 주민들이 요즘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공한 농촌 체험마을로 손꼽혀온 임실 치즈마을입니다. 이름이 무색하게 체험객은커녕 주민들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바로 앞산에 자리한 치즈테마파크. 임실군이 지어 재단법인의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치즈마을과는 달리 비수기에도 체험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놀이와 숙박, 편의시설까지 두루 갖춘 덕분에 올해에만 15만 명이 찾았습니다. 반면 치즈마을 체험객은 6년 전 7만 명에서 올 들어서는 1만 5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뚝 떨어져 3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치즈마을 주민들은 지자체가 고민 없이 체험 프로그램을 베끼는 등 지척에 비슷한 성격의 테마파크를 만들어 육성한 탓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허브적인 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지. 거기는 치즈 산업이나 뭐 발효 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티브를 마련한 그런 사업들로 진행해 준다면 충분 공헌할 가치도 있고 충. 임실군은 테마파크 탓은 아니라면서도 프로그램 차별화와 테마공원 조성 등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테마파크만 이유는 아니에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전국에 수십 개가 지금 체험 장소가 생기면서 그렇게 줄어든 것이지. 임실 치즈를 대표 산업으로 이끈 치즈 마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상생의 해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